말입니다. 요요를 할 겁니다. 네. 많은 사람들이 요요를 좋아하셔서, 네. 요요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그리고 댓글? 아무튼, 뭐, 그걸 남기실 때, 제가 저한테 못 물어봐요. 아쉽게도. 아쉽게도 못 물어오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은, 댓글 안 남기기로 했습니다. 대신 유튜브를 시작한 대신 다시 시작한 대신 댓글을 못 남긴대요. 그래서 제가 따로 뭐 답글은 못 해드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. 제가 못 해요. 죄송하고 일단은 좀 할게요. 자 오늘은 프론드 콤보를 할 거예요. 프론드 콤보 아시죠? 이거는 사이드라는 콤보고 어머 아무튼 뭐 이거는 사이드 콤보고 그다음 오늘은 프론트 콤보를 배워볼 건데 네 이거는 제가 그 배운 건데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거기 또 따로 윤종기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? 네, 그냥 윤종기 님? 아무튼 거기가 어른인데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. 거기에서 배운 프론트 콤보를 강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또 따로 배운 것도 있는데 제가 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끝내는 게 저희 프론트 콤보입니다. 자, 이쪽에서 슉 슉슉슉슉 하고 끝내는 건데 그 윤종기 님의 프롬드 콤보는 뭐야 오 요요가 휘었어요 제 손에 부딪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윤종기님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. 어떻게 하냐면은, 네. 일단은, 오버핸드 마운트를 하시고, 이쪽에서 손을 뒤로 당겨주세요. 다음에, 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한 바퀴를 또 감아줍니다. 그러면 이 상태, 꼬인 상태 나오는데, 얘를, 이 손을 한 바퀴 이렇게 감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줄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. 되어 있습니다. 오. 네, 이렇게 줄이 꼬여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잠깐만. 아무튼 여기에서 네, 여기에서요. 이제 이거를 이 위쪽 줄로 슉 이렇게 넘겨주세요.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더갈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위에 줄에 걸어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되고 나와요 아시겠죠?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 를할 건데 이쪽까지 걸어줍니다 아 젠장 공장, 관장, 간장, 게장. 아무튼 거기까지 해주시는데 얘를 갔다가 바로 올 거예요.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한번 감고 갔다가 바로 와서 한 바퀴를 또 감아줍니다. 또이 상태가 돼요. 또 그다음 얘를 이제 이거 이 기술 해주시고 또한번더 가요. 또 그다음 부잉부잉 하시고 자기의 프론드 콤보 계열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입니다. 하나 둘. 갔다 바로 오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자신만의 프론드 콤보를 하시면 됩니다. 네 부잉부잉 아.
죄송합니다. 네. 제가 쓰는 푸른도 콤보 나중에서는 원래 부잉부잉이 이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도 해요. 얘를 하는데,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얘는 제가 안 하는 거라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그 동사를 멈췄다 다시 봤다 멈췄다 다시 봤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얻은 기술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뭐 추가로 뭐 사이드 강제 리턴 알려주시라고 하는데 일반 강제 리턴이 이거잖아요. 똑같아요. 사이드로 던지시고 반대쪽으로 감아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사이드로 던져서 앞으로 하고 하면 안 올라오고 이 사이드로 던져서 하면 올라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꼭 얘를 사이드로 던져서 아래로 이렇게 던져서는 위로겠죠?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말했습니다. 추천, 구독,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아, 마무리. 네, 실패로 끝났습니다. 안녕.